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uđe u jedno selo. Žena neka imenom Marta primi ga u kuću. Imala je sestru koja se zvala Marija. Ona sjede do nogu Gospodinovi i slušaše riječ njegovu, a Marta bijaše sva zauzeta posluživanjem, pa pristupi i reče: Gospodine, zar ne mariš što me sestra samu ostavi posluživati? Reci joj dakle da mi pomogne. Odgovorio je Gospodin: Marta, Marta, brineš se i uznemiruješ za mnogo, a jedno je potrebno. Marija je uistinu izabrala bolji dio kojoj se neće oduze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saranganin hjongjezame yeorobun, Faustinu. 오늘 교회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 관해서 언급할 때 늘 성녀 파우스티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대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제대에서 제방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한 스토리인데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수녀님께서 성서의 스토리 이를 이용해서 성극을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니니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녀님께서는 종이를 거대한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물고기 속에 꼬마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니니베 요나에 관한 그 성극을 했습니다. 성지주일 전에 그 수녀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각각에게 그 배역을 맡겼습니다. 그때 한 소녀는 어린아이는 늘 좋은 배역을 맡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녀님께서 이번에도 좋은 배역을 주셨니? 라고 하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는 네, 엄마. 성지 주일날 가장 좋은 성극 중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배역이냐 하니까 저는 노새 역을 맡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노새라니 그게 무슨 역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노새 역할을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이 역은 주인공 역입니다. 이 배우들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녀 파우스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자비하신 예수님을 의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의탁한 아이다. 왜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이 자비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초등학교 3년 내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비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내 자비의 스토리를 너에게 게시해 주겠다. 초등학교 3년의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그 성녀 파우스티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게시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영적 지도사제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사제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미하일 소포츠코 신부님, 아주 단순한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할 때는 즉 자비하신 예수님의 그 화상을 그려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파우스티나 수녀는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미술가 화가를 한 명 찾아내라 라고 했고 밀리우스에서 그 화가를 찾았습니다. 에우제니오 모스키였습니다. 그는 미술 학교를 졸업했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자문해 봅시다.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왜 이렇게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는 한 수녀를 선택하셨고 왜 그렇게 위대한 화가가 아닌 단순한 화가를 선택했을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철학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똑똑한 철학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성문 이런 예수님의 계시를 전한다면 사람들은 더 잘 굳건하게 믿었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 학력밖에 안 되는 수녀를 선택했고 영적 지도사제를 미하일 소포츠코 를 선택하십니다. 훨씬 더 훌륭한 영성학교를 다니실 신부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제를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제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을 때도 가장 단순한 그저 미술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한 화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질적으로 훌륭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미켈란젤로에게 나를 그려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시스티나 성당에 왜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천재적인 미켈란젤로의 손을 빌려서 당신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로마 베드로 대성당 안에 삐에타 조각상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하신 예수님을 누가 그렸을까요? 그 화가 이름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화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에우제니오 카시모스키 이름도 발음하기가 어려운 알려지지 않은 화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 지도사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영적 지도사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임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소포스코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비하신 하느님 예수님을 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것을 제가 세계 곳곳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1955년 폴란드의 주교단에서는 이러한 자비신심을 전하고 자비신심의 상보원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저 성당 안에 두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려진 그 성당에만 두라고 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가 바티칸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런 모든 서류가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이것은 성당이나 심지어는 유치원에서조차도 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도자, 이 수녀와 이 화가와 이 영적 사제 이런 모든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전혀 기억할 이유조차 없다. 정말 하느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폴란드 교황님의 손에 이것이 들어가게 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하느님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폴란드의 교황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읽고 그분의 성녀 파우스티나가 시성되었고 영적 지도사제가 시복되었습니다. 가롤 보이지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전에 성인이 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분은 성인이 교황이 되신 뒤에 즉시 그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가 어디든지 찾아내라라고 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일기, 역사 속에서 그 일기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교황님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점차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말, 그 성화상에 기록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저를 의탁한 아이다였습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파우스티노 성녀를 2000년 신년 첫 번째 성녀로 시성하셨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입니다. 누구든지 메주거리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늘 이곳에서 예수님 저를 의탁한 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느님의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공기, 이 분위기는 자비의 하느님 자비의 열매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 당신 앞에서 누가 감히 고집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 없이 하느님 주님을 감당할 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 발코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황님도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가 많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풍성한 자비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가 사람들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이 자비가 도달했고 또 이 자비 제도적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비가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강론을 하고 있는 이 주변에는 많은 고해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해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저는 며칠 전에 로마에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많은 성당들이 있는 로마입니다. 교황청에는 베드로 대성당, 성요한 라테란 성당, 설치전 대성당, 바오로 대성당 등등 많은 아름다운 성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성당들이 박물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아주 단순하게 지어진 이 성당을 저는 그 어떤 대성당들보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많은 성당들 아름답지만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충분히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대상 입니다.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이 하느님의 자비,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자비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것은 요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내 말을 전할 수 있다. 하지만 너에게 과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 말을 전하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라 라고 했지만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내 백성을 죽이고 있다. 3세기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는 사실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용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로지 나만을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메주거리에 순례를 왔고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느냐?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는 자비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입니다. 요나는 다른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그를 이끄십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키도록 하고 그 뱃속에 있게 사흘 밤낮으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되돌려주면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느님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시간이 있다. 40일이다. 아멘. 누군가 메주거리에 와서 아직도 4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40일 뒤에 파괴될 것입니다. 아멘. 멋진 가르침, 강론.
말씀 전하기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설교로 니느베가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베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니느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저를 가져가십시오. 저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인 제가 저 니느베 사람들 이교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니느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저의 원수들이 회개한 것을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수들이 회개한 모습을 우리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들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싫지 않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슬로바키아 사람들, 헝가리아 사람들을 쇼크에 빠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 이곳에 앉아 있었던 분, 십자가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십자가로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자선이 바로 십자가 자체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어떤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든다라는 뜻은 개방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표징을 세우셨습니다. 매우 더웠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무 더웠는데 하느님께서 거기에 나무를 하나 자라나게 했고 요나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레가 있어서 그 벌레가 나뭇잎을 다 긁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또 투덜투덜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아이고 사랑하는 요나야, 이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너는 이렇게 슬퍼하고 화를 내느냐. 그러나 내가 이 니니베 사람들이 12만 명이 죽어가는데 내가 과연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너는 나무 하나가 죽어간다고 투덜대는데 나를 생각해보아라. 사랑하는 요나야,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기에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느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저를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 저를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케오가 그랬습니다. 자케오는 그 예수님의 자비를 보고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메주고리의 메시지입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외곽으로 주변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진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외진 곳으로 나가십시오. 외진 곳으로 나가서 소외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마약 중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우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관에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나가서 손을 더럽히십시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만지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십시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손을 더럽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그 손을 더럽히십시오.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고리의 메시지입니다. 메주고리에는 실제적으로 하느님 자비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단순한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 이런 아이들, 단순한 프란치스칸들, 기도하는 장소, 이러한 모든 곳에 성모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러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꼭 자비심의 묵주기도를 들으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잠들지 마십시오. 또 주님, 저를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저는 침대 곁에 자비심의 예수님 상본을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들 때 그 상본을 만지고 그 곁을 지나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또 그 상본을 만집니다. 아무 말 없이 만집니다. 저의 이 아무 말 없는 고요함 속에서의 저의 손에 터치는 무엇인가 주님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 상본을 만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녀 파우스티나가 이 자비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저는 압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과 많은 피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비심의 상번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의탁하나이다.